선생님 회의 좋아하세요? 제 자녀는 날로 먹자여서. 우리 내일 회사 체육대회 가는 것 때문에 신나서 그렇구나. 이렇게까지 회사를 다녀야 하는 건가? 아! 그로부터 일주일 뒤 우리의 미자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찾아가 봤다. 어? 다치셨어요? 네, 체육대회 했거든요. 종목이 뭐였는데요? 한발뛰기랑 경찰과 도둑이랑 수건 돌리기? 또 뭐 했더라? 신발 던지기요. 아, 그래서 신발이... 에? 평소 완벽한 미자 씨도 귀여운 실수를 하곤 한다. 아씨, 이건 몰랐는데. 비록 부상이 있었지만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체육대회 MVP가 되었다는 미자 씨. 미자 씨, 체육대회 성적 몰랐어? 전 괜찮아요. 팀장님 고르세요. 와, 상품도 있어요? 친환머신 사이클 덤벨 세트 운동 매트 키링 단백질 중에 고르면 돼요. 와, 구성 좋은데요? 사장님 미쳤어요, 진짜. 아, 진짜 미쳤나 보네. 돈으로 주던가 별 쓸데없는 거. 키링이라도 봤지? 귀엽던데? 귀여워. 아휴, 가요. 마케터의 일은 끝이 없다. 상품 발주를 위해 머리 아픈 계산까지 해내야 한다. 미자 씨, 이거 단가가 하나도 안 맞는데? 엑셀 못해요? 엑셀하는 법 안 알려주셨잖아요. 아니, 엑셀은 기본 아니에요? 팀장님은 3대 300 기본으로 드세요. 누가 지금 3대 물어봤어요? 엑셀 혼자 못하냐고 물어보잖아요. 팀장님은 혼자 어시스트 없이 벤치 들 수 있으세요? 스트레스가 극심해질 땐 속마음을 숨기지 못한다는 미자 씨. 괜찮으세요? 반항하는 거죠. 내일 아니다, 안 배웠다,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헬창님 내리면서 저러는 거 아니겠냐고요. 속이 타는지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킨다. 이따가 마케팅 시안 찍으러 가는데 그때 뺑이 좀 굴려야겠어요. 미자 씨, 시안 촬영 준비 다 됐죠? 네. 근데 누가 찍어요? 고작 시안인데 우리끼리 해야지. 업무 분담을 두고 둘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오간다. 뭐예요? 빨리 옷 입고 나와요. 침착하려 애쓰는 미자 씨. 마지못해 촬영장으로 향하려는 바로 그때. 미자 씨, 미자 씨, 미자 씨! 뒤따라오던 팀장이 계단에서 넘어졌다. 아니, 나 좀. 네? 아니, 나 좀. 안 들려요. 다시 말해보세요. 아니, 나 좀 도와줘! 에이씨.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미자 씨. 저 잡으세요. 아니, 나 발목 삔 거 같아. 네? 촬영장 가까우니까 나 좀 업어줘. 혼자 촬영장 갈 거야? 빨리! 작고 가녀린 미자 씨지만 이 순간 팀장에겐 한없이 넓고 쾌적한 등을 내어준다. 38도의 무더위 속에서도 군말 없이 촬영장으로 향한다. 고군분투 끝에 도착한 곳은 관악구에 있는 산의 헬스장이다. 오늘 이곳에서 화보 촬영 시안을 찍는다는데. 일단 스쿼트부터 해보자. 이 모델이 60정도 친다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망설임도 잠시.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미자 씨이다. 좋아, 좋은데 1분만 멈춰 있었다. 1분만. 좋아, 좋아. 1분만. 좋아, 1분만. 1분. 다음은 리오 델토이드인데 그 모델은 20 정도 친다고 하니까. 왜 저만 해요? 이걸 어떻게 같이 해? 혼자 하는 거잖아요. 둘이서 같이 할 수 있는데. 앉아보세요. 뒤로 앉아요. 이 자식 빌런이야? 뒤로 앉아. 발 펴고
옆으로 저한테 주세요. 어? 그녀의 창의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그럼 사진은 누가 찍어요? 아 맞다. 굳은 일도 도맡아 하는 우리의 미자 씨. 됐어요. 다음은 어시스트 프롬인데 미자 씨 하고 싶은 무대로 해. 직접 겪고 나서야 미자 씨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듯한데. 저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는 걸까? 됐어, 미자 씨 이제 그만해. 운동의 맛을 깨우친 듯한 미자 씨. 그만하라니까. 젖 먹던 힘을 다해 쥐어짜낸다. 그만하라니까. 저 무게 좀 하나만 위로 올려주세요. 급기야 무게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평소 운동을 싫어하던 미자 씨지만 자세가 좋아도 너무 좋다. 무대 좀. 미자 씨 방 사무실로 갈 거죠? 아니요. 그럼? 58, 59, 60. 전 여기서 바로 퇴근하겠습니다. 그냥 가면 어떡해. 나 부축해줘야지. 잘 걸으실 것 같은데. 아, 쓸데없이 눈치만 살려봤어요.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바로 집 갈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길고 긴 하루 끝에 퇴근하는 미자 씨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다시 오는데? 급하게 돌아오는 미자 씨를 뒤따라 가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바로 건강한 근육미를 뽐내는 미자 씨였다. 그동안 운동을 싫어한다고 말해온 미자 씨인데 미자 씨는 왜 이런 사실을 숨긴 걸까?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팀장이 미자 씨를 보고 멈춰선다. 미자 씨? 아씨 오늘 운동 망했네. 과연 미자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